제가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고전 공부할 때 특히나 한자가 궁금한 거예요. 무슨 원리로 이걸 그렸을까? 속 시원하게 알 데가 없어서 봉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본인도 그 책에 일부 도움을 줬다 하는 책이 그 집안 어른이 만든 건데 육서심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대합니다. 30권 분량. 그래서 저희도 그거 보고 한문 공부 많이 했죠. 나중에 대학 도서관에 있어요, 가면. 그래서 그런 데서 공부하다가 저는, 그래서 어떤 고전 공부하다가 한자라도 막히면 거기 가서 꼭 찾아보고, 거기는 전서부터 분석이 돼 있어요. 전서부터 분석해가지고 이해했는데, 나중에 이제 각골문 사전을 보니까, 이게 전서부터 봐서 될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더 이제 공부는 또 끝이 없죠. 각골문까지 공부하니까 이제 또 공부할 건 많아지는데 후련한 거예요. 정리가 돼요. 각골문부터 한자가 시작돼서 이제 한자의 원형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 뒤로 틈나면 하다가 제가 이제 좀꼭 이건 좀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게 우리가 한자 늘 쓰는 거라도 일단 아시면 좋겠다. 다 해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그래서 일단 급한 거라도 부수 중에서가 아니라 부수를 일단 중심으로 하고 있죠. 지금 오늘은 삼핵입니다. 삼핵 중에서 흑토자로 와봤어요. 흑토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 하나요, 땅이 둘이라 이게 두이자가 들어있다. 막 이런 설명부터 있어요. 육서심언 가면. 근데 이제 전서부터 분석하니까 저런 분석이 나오고요. 요건 요것대로 의미가 있죠. 그런데 각골문에 가면, 각골문 먼저 볼게요. 각골문은 그냥 이렇게 흙덩이에요. 흙덩이.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추상화되면서. 이 각골문으로 갈수록 더 상형 문자죠. 형상에서 그대로 취해온 게 느껴지죠. 뒤로 올수록 이게 추상화돼요. 그 형상들이 추상화되면서 이렇게 글자가 변합니다. 이런 거 아니면 좀 모난 식으로요. 여기에다가 똑같은 건데 이렇게 흙을 상징하는 이런 걸더 붙이기도 하고요. 전혀 다르죠. 지금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근데 금문에 오면 이제 요게 똑같은데 색칠된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요. 요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이게 지금 여기 저걸로 표현했겠죠. 흙덩어리를 이렇게 추상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렇게 이걸 점을 이렇게 표시해 보기도 하게 된 거죠. 요런 거. 그럼 이제 이거 똑같죠. 이게 이제 전서죠. 전서. 전서에 오면 이거 금문은 이제 주로 주나라 때, 이건 은나라 때, 주나라 때. 요거 이제 전서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쓰던 한자들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쓰는 한자로 정리됐죠. 예, 요 정도 아시겠죠? 흑토는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다 적으셨네. 예.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흑토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부수 이 흑토 부수에 나오는 한자들이 각골문부터 파고 들어가 보면 흑토 부수랑 안 맞아요. 다안 맞는 게 많아요.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것도 많으니까 그것도 몇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흑토 그대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제가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우실 거고, 흑토 부수에 있는 한자인데, 그러니까 후대에 정리할 때 각골문에서 원형은 다른데 정리되다가 이 전서 해석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 모양을 갖게 돼 버린 것들이 지금 현재 분류할 때 흑토 부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원형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게 그래도 이 흑토 들어가 있는 게이 부수는 아니 이이 흑토의 흑토를 부수로 하는 건 아닌데 재부수인데 요것도 있죠. 요것도 각골문에서는 요 정도입니다. 땅에 풀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초등학생들도 풀 그리라면 이렇게 그릴걸요? 잔디밭 뭐 이렇게 그리면 똑같아요. 각골문이 어렵지 않은 게 지금 제가 지하철 가다 보면 딱 각골문이에요. 뭐 이런 식. 각골문이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지팡이 짚고 있는 거. 이런 식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보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각골문이 더 쉬워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래서 각골문은 그냥 풀난 겁니다. 근데 요게 금문에 오면은 풀이 일어났고 흙에서 나니까 요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런 거 보면 날생지한 줄 아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선 그어지면 전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해서나 이럴 때올 때는 이렇게 바뀌어. 많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시고. 요건 자기 부수인데 이게 원래 이제 흑토에서 온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흑토를 쓰는데 흑토랑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규자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홀규 그러죠. 홀. 홀 아세요? 예전에 그 제후들이 임금 만날 때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보통 어떤 모양이냐면 이 홀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끝이 둥그러요. 위에는 원이고 밑은 네모를 닮았다. 이렇게. 이게 홀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각져 있으니까 모서리 규자도 되고, 여기에다가 또 본인들이 할 말을 빼곡히 써서 갖고 갑니다. 임금 앞에서 실수 안 하려고. 근데 그렇게 용도로도 쓰고, 실제로 이게 이제 옥으로 만드는데, 원래 예전에 이제 더 이전에는 이제 규도 흙으로 만드는데, 이제 옥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옥으로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게 유명한데, 예전에 이제 원형은 이제 흙으로도 만들어서 이제 눈금을 표시해서 측정 도구로 쓰는 것도 이게 그것도 홀이에요. 이게 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자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어요? 흑토랑 상관이 없어요. 눈금을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눈금 새겨놨는데, 재밌는 게 그냥 눈금 새기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홀 모양을 하게. 뾰족한 홀 모양. 그렇죠? 그럼 이게 홀도 되지만요. 자, 한자가 이렇게 변형되는 거 아셔야 돼요. 원래 이제 여러 의미를 담아서 그리는데, 후대에 또 이용되는 것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요. 요게 또뭘 닮았죠, 여러분? 홀. 홀인데, 주로 홀로 쓰이는데, 신발도 닮았어요. 그래서 신발귀라고는 안 하는데, 이 귀자가 응용된 걸 보면 신발을 뜻하는 용어로,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거리에 이렇게 뾰족한 신발 신고 가면 사거리 가짜죠. 그쵸? 여기 이걸 보면 이걸 보셔야 돼요. 귀에다가 풀초 붙이면 뭐가 될까요? 이러면 여기 딸기가 됩니다. 딸기가 돼요. 과일 중에 딸기. 또 여기 이 규에다가 칼도 자 붙이면 찌를 규자가 돼요. 찌른다. 예. 재밌죠? 이 딸기나 이게 다 규자인데 조금씩 이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그런데 되게 끝이 날카롭고 찌르는 어떤 신발 모양의 뭐를 상징하는 한자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별자리 중에요. 이 규성이 있어요. 규성. 여기 어떻게 생겼겠어요? 안 봐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끝이 뾰족한 신발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걸 이제 28수 중에 별자리, 만 원짜리 뒤에 보시면 피자 조각 있죠? 28개 조각으로 우주별을 나눠서 보는데, 지구에서 보이는 별을 그중에 규수라고, 이 규, 규성이 있는 분야를 규수 분야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별 이름으로 쓰는 거죠. 규수. 근데 보세요. 이게 규수 규자인데, 28수 중에 규수 규자인데, 다른 또 규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도 다 여러분 알아내실 수 있어요. 원리만 알면. 지금 여기서 신발 닮았구나. 큰 신발이죠. 하늘에 있는 큰 신발이니까 규수를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런데 요 규자를 사전 찾아보시면 다리 벌리고 걸을 규자로도 써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신발 좋은 거 신고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큰 대자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신발 좋은 거그 당시 아주 이건 보통 좀 고급진 신발 아니겠어요? 끝이 뾰족한 신발이면 여러분 공을 좀 많이 들인 신발이죠. 요거 신고 다니는 모습. 다리 벌리고. 그러니까 신발 되게 좀, 신발이 무거워서 그랬던, 자랑하려고 그랬건, 뭔가 이런 모습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한자의 원리 알면 재밌습니다. 이게 흑토부스예요. 여러분 지금 사전 찾으려면 흑토부스에서 찾아야 되는데, 흑토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보시면 아시. 흑토랑 상관없다. 요 규수도요.
요것도 보면 각골문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금문에서는요 이렇게 눈금이 있다. 이게 꼭 흑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비사자로도 있어요. 두 버전이 다 있어요. 밑이 더 긴 것도 있고 위가 더 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흑토랑 상관없고 그냥 눈금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게 금문에서 각골문은 파악이 안 되고 전서에 오면요. 자 전서에 오면 왜 이 모양이 이렇게 이거랑 유사하게 그립니다. 전서에서는요 이렇게 그려요. 이 규자를 이렇게 그려. 그럼 벌써 많이 의미를 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뾰족하게 이렇게 이미 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다 풀초자만 쓰면 위에 풀초만 하면 이게 뾰족한 딸기가 되는 겁니다. 끝이 뾰족한 딸기 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이게 하나 시작하면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정리로는 좀 힘들고 제가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그려가지고 온 게 놓치지 않고 두루 설명해 드리려면 필기 하시기도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자 한자 나오는 대로 한번 봐보세요. 흑도자 들어간 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궁금한 아까 규자는 사실 난 그런 글자 있는지도 몰랐다 하실 수도 있고 있는데 잠깐만요. 요 글자는 모르실 수 없죠. 있을 제자 이것도 이제 흑토 부수인데 요걸 아시려면요 요걸 알아야 돼요. 제주제자 플러스 흑토자입니다. 이게 제주제자 제주가 있는 땅인 거죠. 있을 제자가요 제주가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제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제주제자를 보면 각골문이 이래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여기 좀부터 나온 것도 있고 모르시겠죠? 이거는 좀 각골문부터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로 보느냐 싹이 난 거로 봅니다. 이쪽이 뿌리 부분 위에가 싹, 땅 위로 싹이 올라온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제주죠, 제주. 싹이 제주가 있죠. 심어 놓으면 이놈이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 보통 제주가 아니죠. 땅에다 묻어놨는데요. 땅을 뚫고 올라온다고요. 엄청난 잠재력, 앞으로 커질 잠재력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재능입니다, 재능. 그러니까 지금 다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재능,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그 싹에서 재능을 본 겁니다. 식물의 재능을 보는. 여러분의 그 싹수죠, 싹수. 쟨 싸가지가 없어. 그냥 재능이 없어. 이럴 때는 인성을 말하고요. 우리가 뭐에 대한 싹수가 없어. 그럴 때도 쓰죠. 재능이에요. 그게 다 재능. 네. 여기 이제 금문에 오면 그냥 이렇게 시커멓게만 칠해요. 똑같은데.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금문에는 제주지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흑토를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주가 그 싹이 나는 땅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림을 풀어 보세요. 싹이 나는 땅이죠. 그 제주 있는 그런 싹이 있는 땅. 그러니까 여기 장소가 됩니다. 있을 제자가 장소. 어디 있다. 싹이 어디 있다 이게예요. 그 잠재력을 갖춘 싹이 여기 있다. 여기 장소가 됩니다. 여기 이건 도끼예요, 도끼. 요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도끼죠. 도끼입니다. 도끼를 이렇게 그려는 이게 선비사자예요. 선비사자는 원래 도끼입니다. 무사를 뜻해요. 무사. 문사가 아니고 선비사자는 원래 무사에서 와요. 그래서 무사 이렇게 하면 무사죠. 왕도끼. 도끼 중에 제일 왕도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임금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사 중에 최고 무사를 지금 왕 그래요. 각골문상에서는. 여기 무사예요. 이거 이제 뒷사람들이 뭐라고 붙이냐면 일당십이다. 그래서 무사다. 전설을 분석하신 분들, 각고문을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사고, 문사는요. 선비는, 문사도 선비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니까 선비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뒷사람들은 근데 이것도 무시 못하는 게 누구 하나 갖다 붙이고 질러버리면요. 뒷사람들은 이 의미에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갖다 붙였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 하나를 알면 근데 그거보다 더 이 문사로 쓸 때는요.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는 건 안자나 해당되는 거지 모든 선비가 해당되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열 개를 잘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냈다. 이게 선비의 공부가 그렇죠. 다양한 현상들 안에서 하나의 꿰뚫는 법칙을 찾아낸 것. 왜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냐. 삼국지 할 때 말씀원에 요거 쓰거든요. 삼국지. 지라는 그 표현 있죠. 글을 잘 수많은 자료를 하나로 꿰서 정리할 때 이 지자를 써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 지자를 왜 쓰는지. 요것 때문에 열 개를 모아서 하나로 결론을 냈다. 수많은 자료를 내가 엮어서 하나의 논문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논문 쓸 줄 아는 사람이죠, 선비가. 지금 마음심자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이 지라는 걸. 말씀만 쓰면 말씀만 쓰지 이걸 왜 쓰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선비로 쓸 때는 여러분 그 공부라는 게 그렇죠. 다양한 현상들을 잘 엮어서 하나의 관통하는 법칙을 찾아낸 사람. 그런 의미로 쓰시고 무사는 그냥 이게 도끼예요. 일당십으로 보셔도 되고 도끼입니다. 자, 도끼를 왜 썼을까요? 이 재능이 도끼 같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게요. 이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여린 싹인데 땅을 뚫고 올라오죠.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싹이. 우리 재능에는요, 결단력이 있어요. 그게 내 재능이 이거다 하고 딱 분명하게 딱 결단 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제 자예요. 이슬제 자에 결단할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단할 제, 장소제. 아, 요 재능제 자에. 재능제 자에. 잠시만요. 예.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재능제 자에, 재능에 우리 바탕, 싹이니까 바탕, 근본,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의미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정확히 우리가 한자를 풀이했으면요. 다양한 한자의 뜻들이 있죠. 그거랑 맞춰보세요. 그러면 유추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이 한자를 정확히 이해했으면 그 응용되는 뜻들도 이해가 돼야 돼요. 유추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한자를 잘못 풀었으면요. 그 다양한 의미랑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입증해요. 제 한문 해석이 자명한 거 아닌가를 뭐로 입증하냐면 다양한 뜻으로 쓰였잖아요. 용례가 있잖아요. 그 용례를 다 설명할 수 있는가를 봐요. 제가 풀이하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장소죠. 싹. 싹이 도끼같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장소. 예, 싹이 올라오는 장소. 그래서 장소제자예요. 있을 때. 요거는 이제 흑토자로 쓰인 건 맞죠. 흑토자. 맞죠? 있을제 자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존재 그러잖아요, 존재. 존재. 그럼 이거 보세요. 존재는 땅, 흑토 자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이 공간적인 거고요. 아들 자 자가 들어있습니다. 예. 아들을 잘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살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고, 이건 공간적으로 보고, 그런 또 입장도 있습니다. 존재에서 존을 또. 존은 잘 보존한다는 거예요. 내 후손을 시간 속에서 잘 보존한다는 뜻이고요. 재는 땅에 아예 등장하잖아요. 장소가. 그럼 이 존은 뭘까요? 이 존은요. 잠시만요.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자식이에요. 아들만 의미하는 게 자식. 심플하죠. 애 낳으면 이렇죠. 그래서 이거는 손입니다. 손으로 잘 보살펴줘. 그래서 이게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살아남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식을 잘 살아남게 한, 살아있을 존자예요, 저게 그래서. 그러니까 존재할 존자라는 게 존재하게 해준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살필 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살. 다 맞죠? 살펴준다, 살아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잘 손으로 감싸. 이게 손입니다, 손. 각골문에서. 이게 각골문에서는 이건 손이고요. 아까 풀도 비슷해요. 풀하고 손하고 좀 비슷해요. 그 상황, 그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이렇게 그려요, 발을. 심플하죠? 발바닥, 발가락 세 개. 아무튼 세 개를 그립니다. 발바닥과 발가락 세 개까지 표현하는 제일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거기 거북이 등껍질에 새겨야 되는데, 싹, 싹, 두 번이면 발바닥과 발가락 세 개까지 새길 수 있어요.
그런 게 이해가 돼요,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하나. 너무 많은 정보가 막 밀려오고 있나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한자 강의 현재 한 9개 올라갔나?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또 추가로 좀씩 올려봐야죠. 그래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니까 유튜브를 사전 삼아 한자 공부하실 때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시면 재밌게 제 얘기 들으시다 보면 자꾸 들으시면 머리에 박힐 거예요. 그래서 한자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또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한자가 이겁니다. 흑토자 들어가는 것 중에 고를균자. 이게 고를균자고요. 밭 갈 균자고요. 평평하게 할 균자예요. 요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흑토니까 이건 맞습니다. 흑토. 흑토, 흑의 의미로 쓴 거예요. 옆에 이 균자를 먼저 아시면 좋은데, 요게, 갑골문은 제가 뭐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금문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요게요. 똑같아요. 제가 왜 균자 얘기를 강의 때 많이 하냐면요. 어지린 자가 지금 해서에서는 두 이 자인데요. 이게 갑골문에 가면은요. 이게 이렇게 똑같아요. 이퀄 표시예요. 지금 수학 이퀄 표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지린 자는 다른 사람하고 너를 똑같이 여겨 이런 뜻입니다. 이게 논어의 핵심이요. 인이죠. 그 다음에 인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공자님이 똑같을 여의 마음심에서 서. 네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뜻이 있죠. 이게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균자예요. 이거 똑같이 그려요. 선이 똑같아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선으로 감싼다고 거고요. 이 선으로 뭔가 한 덩어리로 감쌌는데 감싼 그 한 덩어리 안에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이제 전서에서는 이제 한 덩어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똑같이 나눈다. 이게 대동세상이죠. 대동세상이 뭐냐면요. 더 가진 사람들이 뺏기는 게 아니라 더 가진 사람들이 나누고 덜 가진 사람한테 나눠줘서 덜 가진 사람도 끌어올려줘서 고루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공산주의는 뺏어요. 뺏어서 나눠주려다가 자기가 가져요. 그게 보통 공산주의자 당 간부들이 나눠주겠다고 뺏어서 자기가 또 가져요. 그런 게 아니고 양심에서 나와서 나는 여유가 있는데 저 사람은 부족하구나 해서 흐르게 해주는 게 이게 원래 대동세상.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좋아지는 예. 예, 대동. 자, 이 균자에는 이 고를균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그렇게 나눠준. 땅을 고루 나눈다. 그런데 땅을 나눠주는 것도 균인데 지금의 밭갈다는 뜻에서는 평평하다는 뜻에서는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고르게 한다는 게 보세요.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밭을 간다는 게 이겁니다. 여기를 여기다 보내서 평평하게 해줘. 그러니까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의미로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확장되면은 땅이 더 있는 사람, 덜 있는 사람 또 고루 나눈다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재산을 그렇게 고루 나눈다는 뜻. 다 이 균자로 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핵심 사상이 삼균주의죠.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 권력, 정치적인 권력. 우리 지금 직접 선거하는 것도 그때 주장한 거예요. 국민들이 다 고루 권력을 가져야 된다. 경제력도 고루 가져야 된다. 교육, 이 지력도 고루 가져야 된다. 이 세 개를 고루 갖게 하자 해서 삼균주의입니다. 그것도 또 삼일조예요. 개인 간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또 치우치지 않게 권력과 부력과 지력을 고루 갖자. 우리 민족이요. 그 일제강점기 때 쫓겨다니면서 임정에서 그 정치 사상을 이렇게 세울 때도 통은 컸어요. 고루 살자. 그래서 요거 조수왕 선생이, 김구 선생하고 조수왕 선생이 이제 같이 이걸 주장하셨는데 조수왕 선생이 이런 이론을 정리하셨죠. 예, 그래서 이 고를 균자도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성균하고 성균하고 예? 예? 성균과 성균하고. 성균은, 그것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성균 하면 요거죠. 이게 성이, 이게, 그, 여기 성균관 대학에, 태학이죠. 옛날 태학. 대학에 들어오면 군자 양성학교잖아요. 군자 양성학교면, 우리 홍익학당도 그래요. 그 인재를 완성시켜주자예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배우러 오셨죠. 그럼 그 인재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서, 예.
그, 이 한 인재들을 키워내서 그 인재를 가지고 이게 숙이면 이게 치인이죠. 널리 백성들의 이 풍속을 고루 균등하게 그 문화가 고루 퍼지게 해주자. 그러니까 군자를 양성해서 나라 전체를 그 군자의 문화로 고루 하나로 회통하게 하자. 이런 뜻이 성균이.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성균관대 가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뜻이. 왜 우린 성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 기억에 인재의 부족한 점을 완성시켜주고 풍속이 고르지 못한 거를 고르게 해주자. 그러니까 인재 양성과 이렇게 사회의 기여 이 두 가지가 이제 군자 양성의 모토죠. 이게 그 균자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균등하게 나눴다는 똑같이 했다는 그러니까 높이를 똑같이 하든지 숫자를 똑같이 하든지 똑같이 나눴다는 뜻이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자 시작해서 분량이 많은 걸 들고 왔네요. 하필. 그래서 제가 아마 제 기억에 이게 분량이 많아서 미루다가 한자가 끊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예전에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도 미루다가 여기서 끊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다시 접속을 잘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그 몇 개만 더 해드릴게요. 그 이거 쉬운 겁니다. 쉬운 거고 아시면 이제 재밌는 건데 여기 이거 지역 역자죠. 지역 역자. 지역. 근데 원래 이게 지역이란 뜻을 떠나서 원래 이 부분이요. 그 많이 본 거죠, 지금. 나라 국자죠, 나라 국자. 요것만으로 원래 나라 국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국회에서 국회 이게 들어 있다고 지금 한글 국회로 바꿨잖아요. 그때 바꿀 때 의견이 요거는 의혹 혹자 아니냐. 의혹 혹자가 국회에 써 있으니까 계속 국회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그런 논리도 있었어요. 제가 듣고 좀 어이없었는데 의호국자가 아니라 이게 나라국자예요. 이 자체만으로. 원래 이거 보세요. 이게 나라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 이거는 창입니다. 창. 창이에요. 창 들고 나라 지키는 어떤 이건 영토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심자가 붙으면 창 들고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 에 대해서 이웃 나라랑 그 의혹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혹자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 땅이냐, 여기 내 땅이냐 경계선을 정하다 보니까 의혹자가 된 거지. 요 자체는 나라 국자입니다. 요거는 이게 군사력이고 이건 영토고. 어떤 분은 군사력, 영토, 주권 이렇게 보는 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너무 추상화 시킨 거고 각골문에서 거기까지 생각했다고 보긴 그렇고 어떤 경계선을 의미했다고 봐요. 그래야 의혹자로 갔을 때 풀이가 잘 됩니다. 자, 요것도 재밌죠.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그래서 이것만으로 보세요. 이것만으로 이게 각골문은 이래요. 각골문 이랬다가 금문에 오면은 이것도 뭐냐면 경계선도 없었어요. 각골문에서는 그냥 이겁니다. 예. 예. 창 들고 나라 지키는 모습에서 이게 후대 금문에 오니까 이런 게 추가돼요. 그래서 영토를 한 번 더 그려요. 영토를 더 강조해가지고 지금 나라 국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지금 온 거죠. 이게 창과자잖아요. 창과. 창 들고 나라 지키는 모습.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뭐 여기가 수도고 여기가 국경선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이제 그건 뒷얘기고 원래는 이 자체가 나라 국자였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걸 나라 국자로 주로 쓰니까 흑토를 붙여서 일정 지역을 의미할 때는 요 한자를 쓴 거예요. 나라 국자랑 별도 원래 원형은 똑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가 영토를 의미합니다. 영토. 요거 이어서 그러면 흑토 들어가는 것 중에 요것도 있어요. 이거 네모 방자죠. 요게 네모란 뜻이에요. 네모 방자. 흑토. 그럼 요게 이제 어떤 네모로 사각형으로 구획된 땅이라고 아시면 돼요. 요 방자는 땅이 이렇게 딱 사방 구획이 잘 돼 있는 거죠. 일정 동네나 거처를 의미할 때 쓰죠. 근데 이 방자를 알면 재밌는 게요. 방자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거 또 따로 어디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방자가 이 네모 방자가 왜 이게 네모 방자가 됐는지 요게 땅이에요. 땅에서 농기구를 가지고 밭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이 땅이 네모 반듯한 땅인 거예요. 밭에서
밭갈고 있는 모습을 옛날 양반들이 선 하나만 그어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표시가 됐어요, 방자가. 그래서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각골문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만나시면 이거 네모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요거를 만나면요. 이게 사각형을 재는 자예요, 자. 곱자라고 합니다. 곱자 알아두세요. 이렇게 생긴 자. 이제 이것도 자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지금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각형을 재기 위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네모를 뜻합니다. 이게 등장하면 네모예요. 네모 땅, 네모 반듯한 밭에서 밭 갈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방자가 네모 방자도 되고 바야흐로 방자도 돼요. 이제 바야흐로 밭을 갈 때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자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요. 이걸 사람이 들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직관적으로 느낌 오시죠? 요게 지금 그 클 것자의 근문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그려서 클 것자가 된 거예요. 큰 거를 자로 네모난 큰 땅을 자로 재겠다고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땅이 겁나 큰데 그거 언제 재리야 해서 이게 클 것자가 아시겠죠? 우리 대학에서 이 한자 기억하세요? 혈구지도? 한자까지 공부 안 하시죠? 혈구지도. 그때 이 잣대, 법도 구자로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논어에서 종심소욕 불류구 할 때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이게 거기서는 거의 천명의 의미죠. 하늘이 정한 법도를 어기는 법이 없다 할 때 이게 잣대예요, 잣대. 이 자책. 화살 씨자는 화살도 예전에 길이 재는 잣대로 썼어요. 화살로도 재요. 화살이거나 이 곱자거나 다 잣대예요. 잣대를 법도라고 본 거예요. 딱 그 법대로 재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법도 굿자. 법도 굿자. 이것도 클 거 또 의미도 있고요. 법도 거의 의미도 있어요. 법. 잣대는 법이에요. 잣대. 자로 재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요. 위대한 임금이 나온다 할 때 금척이라고 황금 잣대를 가지고 나온다. 이게 뭐겠어요? 황금률이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겠다는 위대한 그 잣대를, 인간관계의 잣대를 가지고 나온 양반을 최고의 그 황극, 당군 같은 임금들을 그 자를 가졌다. 하늘에서 금척, 황금 잣대를 받았느니 이런 말을 써요. 그게 저겁니다. 저걸로 재면요, 다 잴 수 있어요. 그 재는 법이 혈구지도가 대학에 저 잣대 쓰는 법이 나와요. 내가 윗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 재가지고 그걸로 아랫사람한테 하지 마라.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 잘 재가지고 그걸로 윗사람한테 하지 마라. 앞사람, 부모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 자식한테, 뒷사람한테 하지 마라. 이쪽 옆사람한테 당했던 걸 잘 재가지고 이쪽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게 잣대 재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늘에서 금척을 받았는 이러면 아 이제 왕이 될 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많이 푸는 이유가 그 잣대입니다. 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지혜, 법을 받았다는 거랑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거기 솔로몬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왕이 되잖아요. 다 성경하고도 연결됩니다. 그 지혜가 결국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을 알고 있다는. 그걸로 재니까 일반인들이 못 푸는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일반인은 하늘의 법을, 잣대를 모르니까 잴 수가 없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재서 안 나와요. 악 같기도 하고 선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고수들은 딱 재면 요거는 선 75%, 악 25%, 이거 뚝뚝 떨어집니다. 그거 재는 법이 이제 사실은 이게 철학의 핵심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선악 판단하는 그 법을 아는 거.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혈구지도, 그리고 이런 잣대를 법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예요. 네모를 예전 한자에서 이렇게도 표시한다. 그럼 이게 그대로 네모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 풀 중에 이렇게 이게 꽃다울 방, 향기날 방자예요. 향기난다. 이게 뭐겠어요? 요거 네모라는 거 아셔야 돼요. 풀이 냄새가 사방으로 퍼진다는 뜻입니다. 사방으로 퍼집니다. 향기난다. 사방으로. 근데 저 네모가 그럼 좋은 거구나 했다가는 그때 달라요. 마음심자에다가 예전 마음심자 이렇습니다. 심장을 그려놔요. 심장이. 이게 아카락자입니다.
마음이 모질다고. 모났잖아요. 이 네모가 어떨 때는 사방으로 퍼진다는 뜻도 갖고, 어떨 때는 모서리를 갖고 있는 모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려놓고 정말 다양하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공부하시기 힘든 부분이요. 이런 거 설명드리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그럼 여러분도 그때그때 관점을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그 안에 또 회통되는 게 있어요. 이미지는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다양하게 안 쓰였겠어요, 역사 속에서? 몇천 년간 얼마나 다양하게 쓰였겠어요? 근데 한자를 나 쉽게 알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중 제가 볼 때 자명한 얘기들만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응용은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즘 애들 급식체 그러죠, 급식체. 급식체 못 따라가죠. 언어의 변화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꼰대들은 제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못쓰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안 그래요. 언어는 살아있는 거라 끝없이 요동하면서 변해가면서 그 안에 또 일정한 룰을 갖고 변해가고 이런 걸 읽어내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읽어내가지고 우리 삶에 활용하는 것 뿐이지 그걸 제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어느 방향이 또 좋다,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그런 또 좋은 거를 많이 써서 그게 공명이 됐을 때 문제되는 게 잡히는 거지 억지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자도 급식체처럼 한자도 하나 그려놓고 누군가는 또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나는 이 뜻으로 풀래. 근데 그게 공명력을 가져버리면 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뜻이. 그렇게 쓰이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이럽니다. 지금 선비 그러면 좋은 말 아니죠. 인터넷에서 선비. 주로 십선비 이럴 때 쓰입니다. 욕으로 쓰여요. 그럼 선비가 욕이 됐어요. 그럼 또 그거 쓰지 마라 한다고 또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선비를 좋은 느낌으로 잘 써서 그게 공명을 하면 또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물건은 억지로 통제되는 게 아니라 더 재밌게 놀면 그쪽으로 갑니다. 십선비보다 저 선비가 더 재밌는데 한 마찬가지로 이 한자를 이해하실 때도 그런 변화 속에서 살아서 변화해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해석에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이렇게 해놓은 해석도요 얼마든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양한 사례가 제가 생각도 못한 사례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저는 더 재밌게 어떻게 했길래 이 그림을 그렇게 써먹었을까를 가지고 연구하겠죠. 이건 안 돼. 잘못 쓴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양반은 뭔 생각으로 또 이걸 이렇게 썼을까? 그럼 재밌는 거죠. 야, 거기서 이걸 끄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또 써먹었네 하는. 그 재미로 연구하셔야지, 제재하려고. 내가 아는 것으로 회통하려고 하시면, 억지로 노력하시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결을 읽어내시면 또 삶에 되게 유용한 지혜로 쓰일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